안녕하십니까. 저는 HIV 에이즈 감염인 자유포럼 공동대표 안다한입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면 HIV 에이즈 감염인으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IV 에이즈 감염인으로 지내온 지도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2017년 12월 첫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을 먹으며 살아오는 동안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도 매일 잘 챙겨 먹기는 어려운 일인데 안 먹으면 안 되는 에이즈 약을 매일 먹는 게 아주 큰 곤욕입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하며 완치제가 나오기까지 평생을 복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약만 먹으면 괜찮다. 콘돔이면 괜찮다라는 질병관리청의 말대로라면 괜찮아져야 하겠지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감염인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아닌 감염인으로서 겪은 근본적인 어려움과 후회가 더 큽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주도로 전국 21개 대학 및 종합병원이 참여하여 12년 동안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연구 발표된 2018년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선 및 양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라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간 성행위의 의료, 보건적인 문제점을 지도한 교사를 2017년 징계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교사에게 보내 수업권과 교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격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의 진실, 즉 동성 간 성행위의 의료보건적 위험성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동성 간 성행위로 말미암은 HIV, 에이즈 감염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교육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이대로 실시된다면 혐오표현이라는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객관적인 전달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성소수자라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이 아닌 행위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사실을 지도하는 일을 혐오표현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담뱃값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사용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흡연자의 끽연권보다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친구에게 폐암의 위험성을 알리며 금연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혐오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의료 보건적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매도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까?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 통과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해 학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방치하는 일을 국가와 교육기관이 나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저처럼 동성 간 성행위의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고통스러운 감염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길 거듭 촉구드리며 저 또한 감염인 대표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성애의 진실에 대해 정확히 알리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